파워샤드 당주로서 빚을 지고 살 순 없지. 슈발마 씨, 걱정 마세요. 이슬리아 씨, 금방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니트 씨, 부탁드립니다. 조심하세요. 우리에게 맞설 셈인가 보군. 주제 모르고 부린 객기가 죽음을 부르는 법이지. 얘들아, 쳐라! 괜찮으십니까? 지금입니다. 이 틈을 타서 모두 여길 벗어납시다. 이란, 무엇들 하느냐? 어서 뒤쫓아라. 예, 슈발마녀라고 했겠다. 반드시 오늘의 이 지옥은 반드시 돌려주마. 라미야, 드디어 방법을 찾았어. 이제 곧 당신을 구하러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타르타로스 결계진이 펼쳐지기 전 이곳 영주성에는 활력의 신 펠리아스께서 계셨다. 음악을 사랑한 자유로웠던 그분을 사제였던 우리뿐만 아니라 영주성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했다. 당신께서는 다른 어느 신보다 인간을 사랑하고 신뢰하셨다. 국경을 위협하는 살로만족과의 전투를 앞둔 기사들을 위해 기꺼이 힘과 축복의 노래를 연주해 주셨고 출전한 기사들의 승리를 기원해 주셨다. 그분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델리오 영주성의 성기사들과 사제들을 믿었다. 다른 신들이 보유한 그 어떤 군대보다 충직하고 강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그런 펠리아스님도 타르타로스 결계진에 의해 중간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 인간을 사랑해 주신 그분을 인간이 배신한 것이다. 그리고 신을 모셨던 우리 또한 왕국군의 손에 말살당했다. 난 유일하게 살아남은 펠리아스 신의 마지막 사제라였다. 동료들이 처참하게 몰살당해 원혼만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난 끝까지 도망쳐 살아남았다. 내가 라미야. 신께서 선물해주신 나의 영혼, 나의 전부. 그녀를 위해서 난 아직 살아있다.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셔서 다행이에요. 며칠만 쉬시면 다시 건강해지실 거예요. 다행이군요. 언니, 괜찮아? 큰일 나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걱정 끼쳤어. 큰 신세를 졌어. 카보샤드의 무사는 은인과 원수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렇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도적단 패거리들이 진을 치고 있을 테니 우리만으로 영광의 탑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 어서 엘핀도스 기사단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해. 알았어, 미미.
내일 아침까지는 다시 돌아올게. 모두들 이실리아 씨를 잘 부탁해. 우린 이제 어쩌지? 이실리아 씨 몸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야. 아일러트도 자리를 비운 상태니 며칠 여기서 더 쉬면서 기다리도록 하자. 자네 쪽에서 날 먼저 찾다니 의외로. 오셨군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린 친구가 아닌가. 사양하지 말고 이야기해보게. 계획에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데려올 방법이 필요합니다. 운이 좋군. 때마침 자네를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빌어먹을 고양이 때문에 그 자를 직접 데려오긴 쉽지 않겠지만 차선책이 있을 것 같고. 고양이라니요? 그리고 차선책이라고 하시오? 뭐, 보고만 있게. 피리소리. 안타레스의 비샤츠 군대가 인근까지 이르렀다는군. 어서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도대체 영주님은 뭘 하시는 거죠? 이번엔 어디까지 피난을 가야 하는 건지. 리샤르 성으로 가자고. 그 근처로 술법사들의 구원부대가 오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무서워. 우리 또 여길 떠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주님, 아빠 말 잘 들어요? 전이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아빠 등에만 업히면 언제나처럼 편안하게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공주님,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빠 등 좋아. 따뜻하고 편안해. 자, 그럼 아빠랑 같이 다음 마을까지 여행 갈까? 응. 누구? 따뜻하고 편안해. 괜찮으세요?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 다리론 무리입니다. 기사의 명예를 걸고 절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제안이 숙녀분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다면 그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게 그러니까 제 등에 의지하십시오.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슈발마 씨. 의식이 없는 사...